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이어졌고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여의치 않자 한 장관은 준비한 자료를 다 읽지 못한 채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하며 범죄 혐의를 설명합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을 취득하게 해서 그리고 곧바로 쏟아진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 잠시 말을 멈췄던 한 장관이 설명을 이어가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피의 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항의가 계속되자 국회의장이 발끈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법정에서 자백한 사실을 한 장관이 언급하자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한 장관은 짧게 설명해달라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준비해온 설명을 압축해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발언을 마치고 자리에 앉은 한 장관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